둘, 셋. 되고 있는 거죠? 자, 음악을 왜 조금만 살짝 좀 해주지? 너무 긴장되는데. 자, 일단 네, 여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25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늦으시나 봐요. 예. 하긴 뭐 저희 쪽에 관련자들이 한 15명 되니까 제가 첩자를 심어놨어. 예, 썰렁하네요. 재미없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선한 참치고요. 어쿠스틱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교회에서 예배인도 하시거나 뭐 이렇게 기타로 세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타는 정했는데 DI나 이런 부분에서 프리앰프나 이렇게 어떻게 톤을 만지면 좋을지,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서 그냥 놔두기에는 또 좀 아쉬운 부분인데, 무언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해서,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저희 직원한테, 김김밥 직원한테, 야, 톤메이킹 해서 워크샵 한번 진행하자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막 의자 배치하고 굉장히 많아져서.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심종호 간사님 모시고 저희가 기타, 어쿠스틱 기타 톤을 어떻게 좀 잡으면 될지, 이분이 어떻게 이제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앞에 서두가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저희 오늘 강사로 또 수고해 주실 저희 마커스 예, 찬양 인도자 심종호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 다니시나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지원하신 분 혹시 계세요? 다니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배는 나오지 않게 찍어주세요. 배는 기타로 가리고 나서. 저희 앞치마 있는데. 오늘은 주로 기타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룰 테니까 기타에 대해서 나눌 건데, 뭐 톤 메이킹 어떻게 하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되게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톤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타를 사잖아요. 똑같은 돈으로 같은 브랜드에서도 전혀 다른 기타의 모델들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심종호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날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고, 저의 이제 관점, 제가 배워왔고 제가 이제 고민한 것 안에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식으로 고민을 해왔구나, 저런 식으로 기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가 저한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주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기타 자체, 그리고 기타의 세팅, 그리고 케이블, 그리고 이펙터, DI 순으로. 저는 앰프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앰프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기타는 헤드웨이 35주년 HD 35 TH 35주년 모델이고요. 여기 있는 35주년과는 좀 다르죠. 어디 있나요? 저기 있죠. 지금 여기 있군요. 35주년은 용문이가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용문이가 이렇게
아무리 드래곤볼 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드러나는 것이 조금 어렵겠다 하면서 어렵겠다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겔에서 협찬해 주신 기타입니다. 지금 이 기타는 어겔에서 협찬해 주신 기타고 이 기타 전에 블루리치 180A BR 블루리치 180A 잘 쓰고 있었는데요. 제가 협찬받은 기타 중에 그 기타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기타였어요. 지금 제가 협찬을 받는 기타 회사가 두 군데가 주로 있는데 로그 기타 아시죠? 네, 로그 기타 그리고 지금 어겔에서 이제 거기는 기타를 제작하는 곳이고 여기는 기타를 유통하는 곳인데 어겔에서 처음에 만나서 블루리치를 협찬을 받았었고요. 블루리치 쓰다가 더 좋은 기타가 들어오는데 혹시 제안을 하셨어요. 바꿔서 협찬을 하겠냐, 받겠냐 그래서 전 너무 좋아서 제가 마커스라는 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마커스가 이렇게 그렇게 큰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사역자들이 쉽지 않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기타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재정 상황에서 한 이렇게 주어주시는 것 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찬양 인도자들이 딴 거 말고 기타에만 막 너무 막 좋은 기타 쓰고 물론 재정이 되면 좋은 기타 쓰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좋은 기타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당위성을 갖추고 와서 하는 건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되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재정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았을 때 처음엔 HD 115 ATB랑 이제 요 기타 중에 어느 것이 저는 OM 바디는 못 쳐요. 배가 좀 덜 가려져 갖고 예. OM 바디는 싫어하거나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좀 너무 작아 보이는 벤조나 이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 보여서 사람들이 이것도 사람들이 베이비 테일러냐고 그런 바디라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작은 바디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기타는 지금 여기가 톨토이즈로 돼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 그 자개가 돼 있으면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을 텐데 헤링본에다가 끝에가 톨토이즈 바인딩이라 기타가 좀 축소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치가 크고 이 기타가 약간 작은 스케일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작게 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드레드너 바디만 봤었는데 제가 쳐본 바로는 이 기타가 비싸서가 아니라 이 기타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되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기타여서 저 이거 협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협찬을 받게 됐고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감격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웨이 정말 대단한 회사다. 그러니까 물론 제 돈으로 주고 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기타가 참 좋다. 그러니까 이전에 쳐봤던 기타들과는 좀 확실히 급이 다른 기타여서 엄청나게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사실 비싼 기타이기 때문에 아껴서 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기타는 그냥 내가 치고 쓰는 게 중요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기수도 많이 나고 사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전 최대한 열심히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픽가드를 붙였어요. 그 용 픽가드 띄어내고서 한동안 픽가드 없이 이제 지내다가 얼마 전에 픽가드가 들어왔다고 해갖고 픽가드 와서 받아서 제가 붙였습니다. 한번 여기서 붙이고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다시 띄어서 다시 붙였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픽가드 띄면 버리는 경우가 한 반 이상입니다. 왜냐면 다 찌그러지거든요. 구겨지거든요. 픽가드 띄지 마세요. 웬만하면 띄지 말고 붙일 때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엄청 조심하게 붙여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붙이는 바람에 저 픽가드 붙일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한 일주일 봐요. 그리고 다시 고치고 또 내비두다가 또 고치고. 근데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나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약간 미묘하게 틀어진 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못 자는 거예요. 아, 저 빨리 뛰어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붙였습니다. 주일날 어제 아 그제 다시 붙였고요. 기타 얘기를 또 계속하자면 헤드웨이 기타가 저는
전혀 모르던 기타였어요. 전혀 모르던 기타였는데 기타를 쳐보고서 처음에는 뭐랄까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는 기타인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되게 뭐랄까 엄청난 저음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오버톤과 시원한 고음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성량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쁜데 되게 예쁘다. 그런데 되게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게 그 뭘까? 뭐가 좋은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좋지? 이 기타 왜 좋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치는데 이 기타들에 있는 그런 작은 작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기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한 부분은 넥이에요. 넥. 넥이 엄청나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 쳐본 어떤 기타보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넥이 잘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할 때 사실 기타리스트들이 튜닝에 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튜닝 정튜닝으로 또 연주할 때 튜닝이 틀어지지 않고 특히 오픈코드 많이 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7번 이상 프렛에서 피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피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카포를 잡아도 피치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 제가 이렇게 피치가 틀어지지 않는 기타를 거의 처음 만져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기타들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치가 너무 좋아서 보통 이렇게 놓으면 피치가 특히 6번에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기타에서 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튜닝 안 하고 시작했는데 아까 튜닝해놓고 튜닝 안 해. 사실 제가 튜닝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피치가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은 사실 얼마나 이걸 신경 써서 만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 지난 앨범에 저희 앨범이 좀 연주가 이런 게 많았어요. 사실 제가 이전에 치던 G코드나 오픈코드 E에서 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코드들을 많이 썼는데 이거 바꾸서 바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기타로 쳐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기타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알 수 없는 운지가 편해요. 지금 헤드머신은 원래는 301 곧도 301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던 510으로 510 알죠? 예, 21대 1짜리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버튼은 원래 버튼으로 하고 제가 교체해 놓고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으로 강의를 해봐 갖고 좀 헤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피치 너무 좋고요. 넥도 너무 편하고 온지도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오면서 이 기타를 비교할 만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게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잘은 몰라요. 그 차는 모르는데 일본 렉서스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렉서스란 브랜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랜드잖아요. 차의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타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가에 굉장히 포인트를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든 차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차 안 타봤어요. 차를 좋아해갖고요. 근데 일본에서 만든 이 기타는 기술력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그 치는 사람이 즐겁게 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너트는 사실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해갖고 원래 여기도 지금 용이 있었는데 용을 띄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너트 뒤에가 조금 깨져 있었어요. 너트가 깨지면 그 부분에 진동이 전달이 안 되면서 소리가 뜨거든요. 제가 치는데 레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줄 쪽에 있는데 치는데 1번 줄 소리의 볼륨이 안 나와요. 왜 이럴까? 계속했는데 결국 여기를 잘 보니까 여기가 살짝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져 있는데 속으로 깊이 좀 파여서 깨져 있어서 요거 새로 했고요. 새들은 지금 본인데 이것도 새들에 새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핀은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세팅은 터스크의 터스크의 흑단
에보니 핀을 대부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기타는 요게 핀이 꼽히는 데가 다른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인 핀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그래서 다른 핀을 끼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떠요. 저음이 확 날아갑니다. 그래갖고 다른 여러 핀을 써보다가 요거에 딱 맞는 핀이 없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쓰기로 하면서 원래 그냥 팩토리 세팅 그대로 본 재질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타는 밸런스에 있어서 굉장히 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이도 아주 화려하지 않지만 되게 적당하면서 적당하면서 충분한 하이. 그러면서도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저음도 과하지 않아요. 저음이 전 사실 너무 많으면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앰프를 꼽는 상황에서는 저음이 너무 많으면 저음을 기본적으로 로우컷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음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저음이 좀 충분하고요. 쳤을 때 바디가 좀 되게 충분히 울려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제가 좀 기타를 많이 치긴 했지만 지금 처음 가져갔을 때보다 좀 기타가 더 열린 편이고 아직 1년이 되지 그러니까 언제쯤 가져갔죠? 6개월 됐나요? 6개월 됐는데 소리가 이 정도 트인 건 굉장히 빨리 소리가 트인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핏가드를 붙이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핏가드를 붙여놓으면 소리가 좀 더 열리는데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핏가드를 안 붙이고 밑에 친 것도 그렇고 많이 친 것도 그렇지만 소리가 굉장히 금방 열려서 저는 사실 스트럼 중심으로 지금 치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아주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혹시 기타 자체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세팅이나?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네. 저는 픽업 시스템을 이번 기타에는, 이 기타에는 원래는 주로 플러스 T만 썼어요. 플러스 T. 왜냐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기타 소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어쿠스틱을 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연주자도 엔지니어와 그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잘해야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누군가와 내 마음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대한 내가 만진 톤을 그대로 내보내고 EQ에서 믹서에서 가장 적게 만지는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보드 형식의 그런 픽업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 T를 주로 썼는데 플러스 T에 보면은 파라미터가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노치가 있죠. 플러스 T에 대한 노치가 있죠. 이게 저음에서 하울링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웅 울리는 부분 노치에 잘 맞추면 하울링이 딱 깎여요. 그래서 이따 뭐 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저음 그리고 미들 콘투어라고 있어서 파라메트릭 EQ라고 하죠. 파라메트릭 EQ 뭐냐면 자기가 깎고 싶은 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파라메트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를 수 있는 대역이 하나 콘투어가 있고 그리고 트레블이 있고 프레센스가 있어요. 이거 프레센스가 가장 고음이고 트레블은 요거보다 아주 아래고 그리고 콘투어 같은 경우는 미들 영역을 선택해서 기타의 성향을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저음이 있는 있고 노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사실 제가 원하는 톤을 최대한 기타에서도 만져서 보낼 수 있고 이거 이펙터 없이도 제가 원하는 톤을 최대한 만져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바여서 가능하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많은. 근데 만질 게 많으면 고민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톤으로 만져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에조 방식. 플러스티는 피에조 방식이잖아요. 피에조는 새들에 직접 닿는 픽업이기 때문에 새들의 재질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영향이 있어요. 제가 바꿔보니까 이 너트도 영향을 주고요. 너트의 크기와 너트의 모양과 이것도 영향을 주고 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저 같은 경우는 터스크를 최근에까지 많이 썼는데 터스크가 가진 장점은 전대역을 좀 잘 보내준다는 느낌이고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나라에 오일본이 유행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오일본은 음의 성향이 있으면 이쪽이 고음이고 이쪽이 저음이면 저음은 올라와 있고요 미들이 이만큼 깎여요 그리고 하이가 끝에 가서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이게 보통 그 V자 그러니까 되게 미들을 다 깎아놓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소리 부드러우면서도 찰랑거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오일본은 보통 그런 성향을 띠는데 터스크는 그에 비해서 되게 평탄하면서 한 1km 정도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맹맹한 소리가 있어요 그 땡 소리가 나는데 그게 약간 도자기랑 비슷한 성분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그냥 약간 고대어 그 맑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쳐보면 맹맹한 1km 정도 소리가 되게 도드러져요 터스크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 성향을 좀 잘 컨트롤을 해 주셔야 사실 터스크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쓰는 건 그 픽업이 프리미엄 블렌드예요 기타 통이 좋으니 기타 통 소리가 좋으니까 한번 프리미엄 블렌드를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세팅을 해 주셔서 제가 이거 써봤는데 이 픽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한 최근까지 이 픽업을 이해하는 데 걸렸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보통 플러스 T 같은 경우는 톤을 다 만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와 픽업이 블렌드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EQ가 이제 아까 거는 4개의 EQ를 만졌는데 3개의 EQ밖에 못 만져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마이크는 하이랑 베이스는 안 먹습니다 마이크는 하이랑 베이스는 안 먹고 콘투어랑 노치만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마이크 100%로 해고서 베이스를 아무리 올려도 베이스는 안 먹습니다 마이크 100%로 했을 때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르시죠? 저도 매뉴얼 찾아서 왜 안 먹지? 막 이러면서 왜 안 먹어? 막 불량인 줄 알고 제가 갖고 이제 피쉬맨 코리아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콘투어 소리가 변하는 게 들리시나요? 이게 요 음역이 지금 치는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콘투어를 통해서 저음에서 하울링 나는 걸 딱 잡으면 그 대역만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0에서 300Hz 정도까지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300Hz 보통 로우 미들이나 로우 대역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타 쓰는데 이런 소리 나죠 이걸로 빨리 돌리면 그 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소리 한번 지금 이게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건 하이고요. 그러니까 웅이 나는 데가 네, 그 대역을 이제 깎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건데요. 사실 톤이 꽤 많이 그러니까 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타를 마이크만 했을 때 지금 제가 로우 미들에서 한 대역만 깎았어요. 여기가 어떤 느낌이 나는 데냐면 요 하울링 나는 데인데 지금 마이크만 하고 하면 하이가 막 좀 시끄러운 부분을 지금 요 부분만 지금 좀 깎은 거예요. 그리고서 만약에 하울 좀 로우 미들에서 그 아까 나는 이게 마이크 100% 소리입니다. 마이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픽업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리를 할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돼.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통해 어떤 소리를 받아서 만지기 시작할까거든요.
이게 마이크 100%고 제가 주로 쓰는 건 한 픽업 70의 마이크 이거 제일 옆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70대 30이에요. 픽업이 70이고 아니면 75, 뭐 25 이 정도인데 픽업만 들려드릴게요. 마이크만 들리면 근데 이런 소리가 만약에 라이브 때 쓰면 되게 섞여서 잘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데 제가 이제 섞어서 쓰는 소리는 제가 이제 그냥 기타 소리로만 톤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잡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전혀 기타에서 나는 소리와 다른 소리를 내는 목적으로 쓰는 건가 아니면 기타가 들려주는 소리가 픽업에서 이 앰프나 시스템에서 비슷하게 구현되는 사실 자연스러운 소리라는 게 되게 상상 속의 소리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사실 그건 상상 속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리를 구현할까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 요 정도로 이제 해서 어떤 경우는 제가 DI 하나만 갖고 사역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톤에다가 해놓고 메인에서 리버브만 걸어달라고 해요. 지금 이건 좀 나중에 DI 하여튼 DI만 하나 할 땐 여기다 리버브만 겁니다. 리버브를 리버브만 걸어서 쳐도 뭐 예배 때 쓰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픽업은 보통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지난번에 그 BR180A를 협찬받을 때 스테이지 프로 앤썸 스테이지 프로 앤썸을 협찬을 그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저는 LRBX의 픽업의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저랑은 좀 잘 안 맞았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PC맨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PC맨의 제일 장점은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다이나믹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면 이렇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압의 레벨이 굉장히 넓다는 거거든요. 지금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볼륨을 제가 보통 한 60 정도 쓰고 있는데요. 100을 놔볼게요. 여기 지금 60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나거든요. 100을 놨어요. 근데 노이즈가 들리나요? 거의 안 들리죠. 이게 이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을 넣고 0을 놨을 때 잘 듣지 않으면 100을 올렸는지 몰라요. 100을 넣고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향적으로 보면 좋은 그러니까 LRBX를 좀 까는 건 아니지만 LRBX랑 피시맨은 급이 전혀 다른 악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LRBX 같은 경우는 특히 앤썸 같은 경우는 볼륨 최대로 대부분 놓고 쓰거든요. 그렇게 놔야 다른 데서 노이즈가 덜 일어나요. 최대로 쓰는데 근데 피시맨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 성능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적은 노이즈 환경을 사용해서 이제 기타를 쓰시려면 사실 PC맨 제가 근데 저건 안 써봤어요. 그 뭐죠? 디타르는 안 써봐갖고 제가 써본 것 두 개 중에는 PC맨이 좀 저는 월등히 우수한 기능을 이렇게 레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 프리미엄 블렌드보다 저게 더 높아요. 그 플러스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플러스티는 더 음질이 좋다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 때문에 조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 숫자 보면은 이게 조금 더 낮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요 정도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소리예요. 제가 케이블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제가 쓰는 이 케이블은 그 오렌지 케이블이라는 데서 만든 케이블이고요. 이것도 되게 비싼데 협찬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협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리어한 소리를 내죠. 대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엄청 하이나 해상도가 높아서 소리를 아주 깨끗하게 아주 시원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잘 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치면 쓰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편이고요.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썼던 케이블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 기타의 소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841이라는 벨덴의 케이블입니다. 좀 전에 거랑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리가 조금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더 모여있고 이거든요. 좀 더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모인 거는 어떻게 보면 해상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기타 이 케이블이 굉장히 해상도가 이렇게 되게 기타 소리가 넓게 들리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8412라는 케이블이 되게 기본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케이블이어서 그러니까 마이크 케이블로도 아주 많이 쓰이고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아주 좋은 기타리스트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특히 스트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미들대 역이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건 이렇게 샥 하면서 이렇게 넓었다면 좀 하면서 미들이 좀 더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 이 기타 이 케이블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오렌지 케이블 협찬 받기 전에 계속 이걸 기본 케이블로 사용했고요. 이거는 935라는 케이블입니다. 935 케이블은 베이시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케이블이에요. 베이시스트들이 좋아하고 저는 핑거링 하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는 편인데요. 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튀어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똑같은 세팅으로 했을 때 지금 스트럼을 하면 듣기 싫지 않나요? 확 듣기 싫죠. 이게 소리가 이 미들이랑 이런 데가 더 튀어나오기 때문이고요. 좀 더 뭐랄까 댐핑감이라고 하죠. 더 이렇게 두터운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음 칠 때는 더 꽉 찬 소리가 나서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좀 소리가 좀 안 좋게 들리죠. 939입니다. 근데 베이시스트들이 아주 좋아하는 케이블이에요. 네. 메이커가 어디예요? 이것도 벨덴입니다. 그러니까 벨덴이 어떻게 보면 케이블에서 표준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미 군에 납품하고 미 방송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케이블의 표준이라고 봐도 조금은 큰 문제가 없는 가장 표준이 되는 케이블이어서 만약에 케이블을 난 지금 막 쓰는 케이블을 집에 교회에서 쓰고 있다. 근데 케이블을 좀 좋은 거 써볼까 할 때 다른 케이블 써보는 것보다 벨덴에 있는 종류들을 가격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자기가 쓴 케이블이 저음이 좀 많은 케이블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케이블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음 중심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판매하는 헤르메스 200도 약간 저음이 잘 나오고 하이가 약간 눌리는 케이블이거든요. 아니면 몬스터도 저음이 잘 나오는 케이블이죠. 근데 자기가 하이가 잘 나오는 케이블이 좋다 하면은 오렌지 케이블도 있고요. 모감이라는 케이블이 하이가 되게 잘 나오는 케이블이에요. 좀 더 가벼운 소리 중에 저렴한 게 이제 여러분 많이 쓴 까나레도 하이 중심의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이 중심의 케이블이고요.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이펙터로 아니 소리 톤이 충분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펙터를 쓰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에조 방식일 때 사실 이펙터를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피에조를 쓸 때 피에조를 쓰면 제일 아쉬움은 공간감의 한계입니다. 공간감. 피에조 방식이 갖고 있는 소리를 내는 게 픽업과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에 바로 앞에서 그 줄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사실은 내주게 되거든요. 팬텀 파워. 그래서 알게 된 게 에이지스톰프라는 악기였습니다. 에이지스톰프. 에이지스톰프는 야마에서 나온 픽업인데요. 야마에서 나온 그 프리앰프 시스템인데 에이지스톰프에서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 마이크 시뮬입니다. 마이크 시뮬. 그냥 마이크 시뮬인데 뭐가 마이크 시뮬이냐면 마이크 된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게 마이크 시뮬이에요. 지금 소리를 한번 지금 제가 이 쓰는 건 레디아르에서 나온 DI인데요. 액티브 DI인데 스테이지 버그라는 사운드 버그라는 벌레라는 거죠. 벌레. 조금 해갖고 이 DI 제 전에는 이 프로사팔이라는 걸 썼어요. 레디아르이 굉장히 DI 전문 기업이거든요. DI만 한 20가지가 넘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고 요거보다 좋은 DI가 J48이라는 게 있어요. J48도 있고 뭐 JDI는 패시브 DI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J48이나 JDI 같은 경우는 좀 각이 너무 살아요. 아까 그 제가 소리가 이렇게 옆에가 샥 올라간다 그러죠. 여기에다가 힘을 어깨뽕을 빡 씌운 정도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화려해지는데 요건 그거보다 좀 덜해요. 좀 어깨뽕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진 어깨뽕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보통 프리앰프를 거친 소리는 제일 좋은 게 아무런 착색감이 없이 믹서로 보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기타에서 바로 연결해서 이거의 성향을 좀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좋다면 프리앰프를 사용할 때는 착색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DI가 저는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피치블랙 튜너입니다. 피치블랙 코르그 피치블랙 튜너고요. 튜닝이 엄청 정확하고 그리고 색깔 맞춤 하려고는 아니고 예뻐서 네, 이거 쓰기 전에는 코르그 DT10을 썼습니다. 근데 DT10하고 다른 점은 이건 트루바이패스입니다. 트루바이패스는 시그널이 전기가 있지 않아도 통과한다는 거고 누르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프리앰프를 통과하지 않아서 톤이 그나마 그대로 유지돼요. 지금 보면 이 기타 세팅 안에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EQ를 만져놓은 상황입니다. EQ를 만져놔서 근데 이게 사용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악기라서 많은 분들이 샀다가 3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져보면 되겠지 절대 만질 수 없는 지금 이게 EQ만 걸고 리버브도 다 꺼놓은 겁니다. 네, 여기서 컨덴서 마이크를 건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컨덴서 마이크. 지금 제가 컨덴서 마이크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만져서 이러면은 컨덴서 마이크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시는 분들이면 이럴 텐데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한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는 콘덴서 마이크
그거를 선택을 해보면 이건 거리가 있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룸에다가 좀 멀리 거리를 둬서 녹음한 것 같이. 그리고 여기 안에 기능이 이게 있습니다. 가까이 된 콘덴서 마이크를 두 개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 두 개 하면 양쪽 채널에서 나가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테레오 아웃이 있는데 만약에 투 채널로 내보내면 진짜로 마이크에서 투 채널로 녹음한 것 같은 굉장히 풍성한 소리가 나가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톤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톤을 어느 정도 만든 이거를 적당한 톤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너무 쨍쨍거리는 소리를 약간 마이크 건 소리로 이렇게 덮어줘서 실제로 믹싱했을 때 되게 잘 묻습니다. 쨍쨍거리면 그걸 묻으려면 그걸 소리에 잘 묻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하이트 톤을 깎아야 되는데 소리를 이렇게 살짝 마이크가 덮인 소리로 만들면 잘 묻는다고 하는데 소리가 잘 섞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리버브 정도만 걸고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리버브가 있습니다. 홀, 그리고 룸, 그리고 플레이트. 그러니까 다 보통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네, 이거 좀 많죠. 살짝 이렇게 남아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아무것도 안 건 톤이 이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이패스를 했을 때 아까 여기 소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연결했기 때문에 직접 연결할 때보다는 저음이 살짝 적습니다. 조금 더 얇은 느낌입니다. 튜닝 얘기네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신 거 있으세요? 좀 이따 이제 다이나믹 소리 들려드릴게요. 다이나믹 소리. 다이나믹으로 세팅한 소리를 이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마이크로 기타 마이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SM57 같은 마이크일 건데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속아요. 이건 엔지니어들한테 57로 마이킹 했다 그러면 대부분 속습니다.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좀 소리가 거칠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악기가 적은 편성의 밴드 할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하는 것도 또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데 뭘 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튜브 마이크도 있고요. 튜브 마이크도 세팅이 있는데 전 주로 이제 다이나믹하고 콘덴서만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튜브 마이크는 되게 빈티지한 소리가 납니다. 되게 빈티지한 소리 나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튜브 마이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느낌이 오세요? 좀 더 빈티지한 마이크로 된 것 같은. 뭐 이걸로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있고 다이나믹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래에서 기타 역할을 어떤 색깔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톤을 이렇게 기타 한 대로 세팅을 라이브에서 이건 스튜디오에서
사실 이런 톤을 얻으려면 마이킹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단순한 세팅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톤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향 안에서 기타가 어떤 톤을 내줘야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음악이란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싶은가, 내가 어떤 톤을 이 연주 안에서 들려주고 싶은가는 사실 엔지니어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엔지니어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연주자 개인이거나 또 전체의 음악을 디렉팅하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근데 연주자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소리는 어떨까, 이런 노래는 이런 톤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이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음악 안에서 어떤 표현들, 어떤 음악 사운드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사실 이것들을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저런 거 뭐 굳이 필요 있나? 좋은 DI 케이블 끝, 리버브 걸어주고 이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사실 엔지니어의 역할을 좀 줄여주려고, 부담을 줄여주려고. 엔지니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저랑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담을 줄여서 엔지니어한테 제가 대부분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우컷만 해주십시오. 100. 100의 로우컷 정도만 해주시고 모든 프로세서를 다 바이패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컴프레서 바이패스 해주시고 리버브도 걸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리버브도 걸어서 네, 리버브도 걸어서 보내니까요. 사실 이건 이제 매직 스톰프입니다. 매직 스톰프. 에이지 스톰프를 디지털로 그러니까 만든 거라서 에이지 스톰프의 짝꿍이 되는 이펙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UD 스톰프라는 것도 있고요. DG 스톰프라고 야마에서 나온 일렉 기타용 앰프들이에요. 그러니까 UD 스톰프는 모듈레이션 계통이 막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DG 스톰프는 그 다이나믹 계열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되게 다양한 이게 버튼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려면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2003년도에 야마에서 만들었어요. 망했어요. 이 제품 금방 단종됐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 나와서 요즘에 그런 이펙터들이 좀 나오죠. 휴대폰으로 이미 사운드 프린트를 해갖고 이미지를 다운받아갖고 여기다 띡 하면은 여기가 소리가 바뀌어요. 이펙터.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이펙터들이 그런 게 요즘에 좀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요즘에 좀 나오는데 이 이펙터는 사려면 요즘에 이베이에서 사거나 아니면 중고장터 중고나 그 통앤통에서 되게 오래 기다리시면 가끔씩 나와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고 또 이것저것 얘기해서 되게 뭐랄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아니면 궁금한 거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신 있게. 네. 예배 때 혹시 그 어쿠스틱 앰프로 이런 세팅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그 어쿠스틱 기타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소리가 이 프리앰프 속에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의 그런 성향을 체크하는데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해요. 뭐냐면 제가 집에서 모니터를 세팅을 할 때는 그 소니 MDR7506이라고 MDR7506이라는 헤드폰을 쓰는데 되게 하이 성향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걸로 해서 톤을 잡아놓고 기타 톤을 잡아놓으면 제가 다른 곳에 갔을 때 제가 원하는 딱 치면 제가 잡은 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니터 스피커에 프로세싱 그러니까 그래픽 EQ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나
톤이 다르게 잡힌 제 기타 소리가 저기서 만져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기타 EQ를 다 바이패스 해주십시오. 내추럴 중간으로 뉴트럴로 해주시고 컴프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향을 되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컴프레서 걸린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컴프레서 걸려 있는데 컴프레서 다 꺼주세요 있는데 위에서 꺼졌어요 이러고 안 끄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을 줄 알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아 진짜 꺼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꺼줬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진짜로 믹서로 가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바뀌어 있지? 이렇게 하고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엔지니어 마음은 이해해요. 여기가 세게 치면 전체 사운드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소리를 잘 정돈해서 자기는 이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레벨을 일정 수준 내주는데 그 사람 그걸 못 비빈내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사람 컴프를 과도하게 걸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메인 시스템을 체크하는 용도로 이것도 쓰기도 합니다. 또요. 질문인데요.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예배인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찬양인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밴드가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을 거고 건반이랑 기타 한 대로만 해야 되는 곳도 있을 텐데 풀밴드와 이제 건반이랑 기타 아니면 정말 기타 혼자 찬양인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톤 세팅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조금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겹치면 그 부분이 소리가 뭉쳐요. 특히 어쿠스틱 기타는 물론 대부분의 악기가 혼자서도 연주가 가능하지만 어쿠스틱 기타는 혼자서 솔로도 가능하고 리듬도 가능하고 아르페지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주겠다는 것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혼자 하는 편성이 줄어들수록 커버하는 영역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떤 주법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 이름 찬양 그러니까 혼자 칠 때는 저음을 리듬을 치잖아요. 근데 리듬이 다 있으면 쿵 딱 네. 그러니까 연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저음을 많이 치는 연주를 만약에 악기가 없고 자기가 다 해야 된다면 저음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만약에 악기가 다 있는데 이걸 다 치면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거기서 연주를 이상하게 쳐도 이제 다른 악기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해서 그러니까 리듬이 다 있으면 이게 있는 상황에서는 어쿠스틱이 그걸 다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 저음이 많이 필요한 혼자 칠 때는 저음이 또 필요하고 악기가 있을 때는 또 어떤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펙터 같은 거는 쓰지 않고 거의 라인 좋은 걸로 쓰는 걸로 그냥 거기에 그냥 많이 투자를 하는 네. 편인데 저는 복스에서 나온 거를 쓰고 있거든요. 네, 복스 라인 꼬불꼬불한 거요? 네, 그 천으로 돼 있고 아 레트로로 네네 네. 혹시 써보신 아니요? 적이... 네, 안 써봤습니다. 좀 다른 라인들이랑 차이점을 느끼고 싶어서 네 가져오기로 네 한번 이따 끝나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제가 갖고 온 라인 이따가 좀 잠깐 쳐보실 수 있게 여기 내비둘 테니까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타리스트들에게 조금 엔트리급으로 제일 권하는 라인은 8412. 8412가 여기 8412 같은 게 이건데요. 좀 두껍기도 하고 이건 마이크로도 쓸 수 있어요. 마이크 라인으로도 쓸 수 있는데 보통 기본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8412. 그 꼬불꼬불한 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음이 되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복수 안 써봐갖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되게 별것도 아닌데 되게 장황하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앰프 자, 아 프리앰프 자체도 이제 마이크 블렌딩이 되는 시스템이고, 네. 이제 여기도, 네, 여기도 네, 되죠. 네, 이펙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 시뮬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잘 이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섞으시고 계시는데, 네, 네. 혹시 좋은 이펙터 마이크 시뮬이 되는 이펙터에 이제 그냥 피해줄만 되는 픽업을 만약에 쓴다면은, 네. 그냥 픽업이 마이크 블렌딩하는 픽업이랑 그냥 피해줄만 있는 픽업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지. 그냥 저도 이거를 쓰면서 사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진짜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픽업이에요. 이 프로사팔 픽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음도 되게 풍성하고요. 소리가 좀 딱딱하지 않은 편이에요. 디아이만 쓴 겁니다. 프로사파야. 근데 확실히 마이크의 사각거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입력 자체가 디아에서 받아들이는 그 피에조에서 받아들이는 입력의 패턴과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되는 입력의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마이크 시뮬이 되니까 그냥 피에조로 놓고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이게 마이크랑 약간 섞은 게 이게 더 진짜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더 좋았다면 제가 계속 여기서 픽업에 놓고 썼을 텐데 약간 섞어서 쓰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섞어 쓴 톤으로 이거를 세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톤을 잡을 때 기타가 어떻고 픽업에 따라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타의 픽업과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기타마다 픽업을 잡는 픽업 톤 잡는 날을 하나씩 거의 하루 종일 그래서 픽업에 대한 소리를 이해하고 들어보고 기본 성향을 여기서 다 만진 다음에 여기서 마이크 시뮬이랑 이 기타에 맞는 소리로 한 이게 패치가 이게 어쿠스틱 소리로 100개, 그러니까 99개까지 저장할 수 있거든요. 제 유저 프리셋을. 그래서 뭐 1번 뭐 20번부터 30번까지는 뭐 헤드웨이. 뭐 40번에서 뭐 몇십 번까지는 뭐 로그 기타. 뭐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세팅해 놓고 그날 쓰는 걸 어느 쪽으로 불러와 갖고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불러와서 이렇게 쓰는 편이었어요. 이게 지금 프로사팔 소리고요. 되게 부드럽죠. 되게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스테이지 버그도 들려드릴게요. 요것만 쓴 것도 한번. 또 질문이야? 마무리해야 되나요? 아니요. 꺼드릴게요. 아, 제가 다 할게요.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이펙터나 이제 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프리앰프나 이제 다른 장비들이 거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기타 본연의 톤보다는 조금 왜곡된 소리가 나오게 되고 네. 또 이제 요즘에 앤썸이라든지 네. 뭐 기타를 멀티소스 같은 픽업들을 보면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내추럴하다 이런 네.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간사님은 그 사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죠. 그래도 좀 왜곡된 소리가 좋다. 나는 그래도 최대한 내추럴하게 가는 게 좋다. 약간 좀 많이들 이제 양분되기도 하고 하는데 간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되게 신기한 거는요. 내추럴한 소리가 좋으면 프로 아티스트들이 항상 마이킹을 해서 썼을 것 같은데 물론 마이킹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 사실 제일 좋을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톤과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만질 수 있는 여지로 굉장히 많이 주는 좋은 소리를 보내주는 픽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만질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여서 사실 아까 말한 공간감이 많이 들어갈수록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렌드 톤이 만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픽업 톤이 훨씬 만지기가 편해요. 그래서 만지고 원하는 정도로 톤을 만지는데 훨씬 유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프로 아티스트들도 공연할 때 다 DI로 그 이 프리앰프 그냥 이걸로 공연을 하는 걸 보면 특히나 뭐 그렇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뽑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 워낙 잘 쳐서 연주가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음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우 노이즈, 적은 노이즈에 높은 헤드룸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에조 픽업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실 자연스러운 소리도 그러니까 이거 프리미엄 블렌드를 사용하면서 좀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도 약간 양념이지 이것만으로 사실 예배가 가능할까?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뭐랄까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앨범에서 듣거나 음악적으로 쓰이는데 꼭 이런 소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감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공간감 때문에 한쪽이 되게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에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이게 스테이지벅 소리예요. 조금 더 맹맹한 소리가 나네요. 아까 이거보다 조금 더 맹맹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콘투어로 미들 대역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콘투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콘투어가 그 파라메트릭 EQ 기능인데, 그러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깎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음 부분이 깎인 거고 지금 하이가 깎인 거, 하이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저음 보통 기타 톤 만들 때 하이랑 베이스, 트레블이랑 베이스는 잘 안 만지거든요. 그래놓고 어떻게 톤을 만지냐면 뭐 제가 블렌드 하려는 기본 소리를 놓고 다 미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쳤을 때 이게 다 미들이거든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 했을 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찾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대역을 키워보는 거예요. 되게 듣기 싫은데요? 대역을 이제 어느 정도 찾아서 깎는 거죠. 살짝 깎고. 근데 지금은 아까 이거 노치를 지금 안 깎아서 노치를 놓으면 노치를 어느 정도 걸고서 노치로 하면은 아까는 저음이 되게 듣기 싫었는데 여기가 좀 듣기 싫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예배 때 저는 이 정도 톤이면은 편하게 이제 칠 수 있는 정도 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깎는 거로 주로 이렇게 부스트보다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소리를 정리하는 깎아서 정리하는 정도로 이제 톤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할까요? 없으세요? 뭐 그 외에다 기타 그 외라도 뭐
없으시면 빨리 가셔야 돼요. 네. 보이싱 세팅은 보이싱이요? 네. 그거는 뭐 엔지니어한테 완전히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마이크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350 깎아 주세요. 네. 1kg.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요. 음향 공부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톤을 잡으려면 엔지니어랑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엔지니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음, 고음, 뭐 미들이나 이런 걸 알면 좋겠죠. 그런데 엔지니어한테 가장 깨끗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는 건 로우 한 180이 좀 많은 것 같다. 350이 많은 것 같다. 아니면 1.5kg 아니면 2kg 아니면 3kg를 부스트해 달라. 부스트. 그러니까 소리가 안 튀어나오고 안 들릴 때는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어플도 있어요. RTA라고요. 리얼 타임 애널라이저 해갖고 내 기타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파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소리는 한 8kg에서 10kg 사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울링 나면 이걸로 제가 찾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굳이 안 와도 하울링 나는 소리를 이걸로 찾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대충은 이제 하울링이 나면 이게 어느 몇 킬로 대 소리인지는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저 엔지니어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서 답답하잖아요. 엔지니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무거운 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좀 엔지니어에게 제 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구를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겠죠. 엔지니어가 저를 신뢰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인도자가 모니터 레벨 더 달라고 얘기해요. 안 들려. 더 줘. 더 줘. 하울링 삑 나면 누가 죄인이에요? 엔지니어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팔로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신뢰도 필요하고 내가 진짜 실력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네. 자, 그러면 아쉬우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랑 다 받고 했고요. 아무튼 오늘 좀 어쿠스틱 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설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용어들도 좀 나왔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영상으로도 남겨져서 뭐 올리고 할 거니까 몰랐던 거는 또 찾아보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듣고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하고 예배 현장에서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들은 거 다 아 나 이제 들었으니까 신종호 강사님만큼 톤 만질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절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서 한 거니까 저도 사실 공부 중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계속 예배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좀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종호 강사님 이제 수고해 주셨는데 사실 뭐 사례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한번 와서 해주세요 했더니 너무 흔쾌히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예배 현장에서 좀 더 열심히 서로 좀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주셨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신종호 강사님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